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생기면 부자건 서민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비난을 할 수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오늘은 금수저 사업가로 알려진 백종원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갖고 계셨던 사회적 통념 중에 하나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백종원 대표를 보고 했던 생각들이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백종원 대표의 안티들이 주로 하는 말들을 예로 들면서 백 대표의 안티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팬들마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티들이 백종원 대표를 까내리면서 하는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종원이 무슨 자수성가라도 한 것처럼 대단하게 포장되는데 그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공은 그렇게까지 대단한 게 아니다. 이 의견에는 굳이 안티가 아니더라도 다들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굳이 폄하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흙수저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믿을 만한 구석도 없고 망하는 순간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 금수저들의 사업 성공은 진짜 가난한 흙수저로 태어나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에 비해 빛이 바래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백 대표 말로는 본인이 금수저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백 대표의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실제로 만석군이셨다고 합니다. 이 만석군이라는 건 곡식 만섬을 거두어들일 만한 논밭을 가진 큰 부자를 비유적으로 이른 말인데요. 현대사회에서는 흔히 우리가 부자를 지칭할 때 백만장자라는 단어를 쓰죠. 요즘에 뭐 백만장자면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징적인 의미로 백만장자라고 하면 아 부자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 백만장자라는 단어의 조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조할아버지가 그 조선시대의 백만장자인 만석군, 할아버지는 예산고등학교의 설립자, 아버지는 충남 교육감, 이런 스펙을 가지고도 백종원 본인은 맨날 자신이 금수저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금수저가 맞죠. 정말 정말 100번 양보해도 최소 은수저는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좀 일반적인 분들과 아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백종원이 금수저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을 거예요. 야 영상 끄지 마. 일단 들어봐. 제가 지금 무슨 금수저들 빨면 뭔가 후원이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100%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보다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기존에 있던 부를 더욱더 늘린 사람에게 좀 더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가 지금 뭐 개소리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얘기가 개소리가 맞는지 아닌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역대급 1등 금액에 당첨이 돼서 막 수백억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뭘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화점 가서 막 명품 쇼핑부터 하고 이런 옷 막 다 버리고 롤렉스 시계도 사고 람보르기니도 뽑고 남은 돈은 은행에 전부 다 넣어놓거나 건물 한 채 산 다음에 매달 나오는 이자 또는 임대료로 평생 여행이나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 디테일은 좀 달라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대답을 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방금 몇백억 로또를 맞은 상상을 했을 때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쉴 틈도 없이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아니 얼마나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분이 계시기는 했나요? 제가 이래서 금수저 백종원을 더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흙수저 서민들의 경우는 인생에서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망해도 인생이 게임 오버가 되죠. 그냥 한번 삐끗하기만 하면 인생이 좆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진짜 개빡세게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지가 없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시발 존나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아니면 그냥 평생 부자들 욕이나 하면서 삼시세끼 스낵면만 먹고 살든지. 근데 이런 흙수저들과는 반대로 금수저나 은수저의 경우에는 사실 딱히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위험한 도전을 할 필요도 없죠. 그냥 평생 부모 돈이나 쓰면서 살면 되는 거야. 뭐 직업이 필요하면 그냥 대충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나 하나 차려놓고 바지 사장 앉혀놓으면 되지.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제가 금수저로 태어났었다면 인생 열심히 안 살고 그냥 대충대충 부모 돈으로 맨날 놀러 다니면서 한량 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졸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는 했겠지만 아무튼 저는 천성이 너무 게으르고 욕심도 딱히 많지 않아서 뭔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X될 것 같은 상황이 와야지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약간은 채찍질이 있어야
움직이는 노예근성이기는 해. 근데 저는 이렇게 완전 게으른 스타일인데도 진짜 인생 개빡세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인생 얘기를 들어보면 반응이 다들 비슷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고. 중학교 때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저녁에는 고깃집 서빙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게 씨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대단할 것도 없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산 것뿐이지. 굳이 흙수저가 아니더라도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고 싶으면 인생 존나게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전생에 나라를 구한 진짜 선택받은 극극극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인생은 원래 개같이 힘든 겁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구리수저, 동수저 이런 애들이지 사실 흙수저도 아니야. 진짜 흙수저들은 뭐 대학 어디 갈지 이런 거 고민도 못해. 그냥 닥치고 졸업하면 생업에 뛰어들어야지. 어디 건방지게 대학을 노네. 지금 유튜브 볼 시간도 없다고. 아무튼 저는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산 것뿐이지 제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절대로 지금같이 열심히 안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는 다르게 백종원처럼 금수저로 태어났으면서도 24시간을 빼곡하게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사업체를 일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모도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유전자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냥. 까놓고 말해서 내가 지금 백종원이었으면 당장 회사 전부 다 매각하고 그 돈으로 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지. 이미 본인은 물론 적어도 3대가 평생 놀고 먹을 돈은 다 벌어놨는데 뭘 그렇게 맨날 해외 출장 다니고 음식 개발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예능을 몇 개씩 찍고 골목식당에서 빌런들 상대하면서 암 걸릴 위협에 시달리고 유튜브까지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빡세게 삽니까? 백종원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면 몸이 10개여도 부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백종원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백종원만큼 열심히 살았을 것 같나요? 오늘의 요약.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셀럽 중 한 명인 백종원 대표. 이 사람의 놀라운 능력과 업적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폄하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단 백종원뿐만 아니라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평가를 받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사업이 망해도 몇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공보다 흙수저들의 성공이 더 대단하고 값지다고 말이죠. 물론 성공의 기준은 누군가가 정할 수도 없고 그 성공의 가치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 지금 하는 일 다 때려치우고 한가하게 놀러 다닐 생각부터 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밤낮 없이 24시간을 빼곡하게 써가면서 막말로 오바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업을 일구고 성공한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들에게 더 본받을 점이 있고 그들의 부모 역시 그들과 같이 안주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수저라고 불릴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저처럼 돈 있으면 은퇴하고 놀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 금수저들보다 훨씬 가난하면서도 그들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욕을 할 거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열심히 살아보기나 하고 나서 욕을 해야지. 근데 금수저들을 욕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보다 가진 게 많지도 않으면서 그들보다 열심히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시기, 질투, 열등감 때문에 되도 않는 트집이나 잡으면서 깎아내리고만 있는 거야. 저의 오늘 이 영상은 부자들을 무조건 존경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취지도 아니고 그들을 무조건 욕하면 안 된다는 취지도 아닙니다. 땅콩 회항 같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생기면 부자건 서민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모두가 비난을 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날선 비판과 비난이 혹시 우리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 시기, 질투, 언더도그마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